오늘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설 연휴를 맞아서 국민들에게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요. 같이 보시죠.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.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영상을 보면요,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도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는데 지난 추석 명절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인사 영상에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, 좀 광폭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? 저게 광폭 행보는 아닌 것 같고요. 지금 네. 보면은 몇 말씀 안 하셨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갖다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영부인이 뻘쭘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, 또 더군다나 이제 새해 설 인사니까, 그다음에 이제 뭐 김정숙 여사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, 그러니까 여기에 인사 이상의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.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올해 이루어진다라면 모르겠는데, 저 정도 인사 가지고 뭐 이게 큰 뉴스거리가 되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드네요.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뭐 좀 자신감이 아마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이번에 그 UAE 가기 전에 서문시장을 방문했고, 네. 뭐 이번에 UAE 방문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또 개인 일정 한 네 가지는 소화했지 않습니까? 예전에 어떤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조금의 이제 상황 자체가 많이 이제 익숙해졌다. 그리고 또 본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